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정말 차 모양대로 도로가 푹 꺼져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보는 이를 또 한번 놀래켰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한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옆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땅속에 빠집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이송을 위해 들것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대형 크레인이 땅속에서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차 전체가 거의 안 보이고 지금만 보일 정도였으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아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구청과 경찰 등은 땅 꺼짐 지점 앞뒤로 10여 미터씩 4개 차로를 차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공사를 계속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79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나고 있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